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지금 기초연금이 있기도 하고 물론 네. 굉장히 풍족하진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준비해 놓은 어떤 개인적인 노후 준비의 어떤 상황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각자 다를 테고요. 네. 또 치매 관련 질환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은 네.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건가요? 왜냐면은 네. 치매 걸리면 일반적으로 네. 뭐 일을 한다는 건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치매가 아니라 어떤 질환에 걸리면 사실은 잠정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는요, 대개는 이미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아, 이미 없는 상태군요. 네, 일종의 근로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지금 기초연금이 있기도 하고 물론 네. 굉장히 풍족하진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준비해 놓은 어떤 개인적인 그 노후 준비의 어떤 상황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각자 다를 테고요. 네. 또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지원받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물론 그 처음부터 끝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질병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는 건 경제적인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나한테 닥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들을 해 나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저소득, 빈곤하신 노인의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국가가 그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치매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드는 그런 돌봄 비용들은 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타깝지만 치매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는 그럼 없을까? 이런 고민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뭐 어떤 프로그램 형식이라든가 네. 뭐든지 간에 그런 건 없을까 얘기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전국에 통일돼서 그렇게 적용되는 그런 서비스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국을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뭐 단기적인 프로그램 형식으로 어르신들에게 네. 뭔가 일거리를 드리고 삶의 보람을 좀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금 뭐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어떤 근로소득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일자리를 치매 어르신에게 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분에게만 특별하게 그 제공해 드리는 그런 소득 보장 이런 것들도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급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복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존재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치매 노인이다, 돌봄 노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네. 정책 그리고 그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 또 치매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정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소요소에 있으니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잘 찾아내고 정보를 구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책 읽어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치매 당사자 모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모이는 거죠? 네. 그 가족분들도 모이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 우리나라에 이런 모임이 있나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치매 가족분들의 모임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 모임은. 그래서 그 안에서 치매 가족분들과 치매 당사자가 같이 활동하시는 경우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치매 당사자가 중심이 돼서 그들이 구성원이 되는 그런 모임, 그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치매 당사자들의 모임이 많이 생겼다 네. 하면 이게 뭐 사회적으로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영향이 클까요? 이게? 영향은 네. 제가 지금 없는 일을 예측해서 말씀드리기 네.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제 경험상 많은 상황 속에서 자조 모임이라는 거를 제가 목격했어요. 네. 자조 모임, 셀프 헬프 그룹이죠. 예. 그 자조 모임은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알코올릭 또는 이민자들 이렇게 이제 소수의
집단의 경우에 같은 고민과 문제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해도 하지만 사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자정 모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고 정보도 주고받고 이러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치매의 경우도 치매 초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내 삶을 내가 나답게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생활 방식이 나의 치매를 안고 살아가는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될지 이런 정보를 그 안에서 자정 모임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례가 되고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전문가들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치매 분들을 어떻게 치매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구축해 나갈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자정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련 연구를 하시면서 혹시 요양보호사는 이제 FGI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네. 많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제 생각에는 뭐 치매 가족분들도 뭐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당사자분들한테 그런 기회는 혹시 있었나요? 당사자분들의 인터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네요. 당사자분들의 인터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자료를 네. 보기가 참 어렵네요. 그 이런 모임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창구도 없는 거고 예. 이런 혹시 있겠죠? 이걸 보시고 그런 모임이 네.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만나기도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렇게 일본에 이 소개하신 그 네. 일본 모임처럼 공식적인 그런 활동을 제가 자료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네. 예,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치매 환자의 뭔가 증상이랄까? 그 현실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치매 환자의 벽에 메모 이제 포스트잇이죠? 네. 이것을 내장 이상 붙이면 안 된다고 예, 네. 제가 보니까 치매 어르신 분들은 치매 걸리시기 전보다 네. 집중력이 그렇게 길게 유지되거나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시는 거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더 이제 치매가 더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네. 그런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의료진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 그런 걸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집중력의 수준이 치매 전보다는 조금 어려우신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네. 보통 치매 어르신들이 뭘 잊어버리니까 메모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메모를 많이 하시면 또 그 많은 메모들을 의미 없이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사례들을 보니까 네. 메모를 여러 장 붙여놓으면 어느 한 가지 메모는 메모이지만 네. 나머지 메모들은 그냥 배경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메모가 네.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모를 색깔이 잘 보이는 포스트잇이나 색깔이 이제 있는 그런 볼펜으로 적어두시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하고 하는 것이 치매 당사자로서는 좀 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제 일처리를 하는데 좀 편리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인지 능력인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 인지 능력에 저하가 이러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분들이 이제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 길을 걸어가고 어디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항상 이제 걱정되는 게 교통사고. 이 교통사고도 사실 많이 우려가 되기도 하고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또 책에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빨간불일 때 유독 이제 무단횡단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네,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네. 그 집중력하고 관계 있어요. 메모하고도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디를 찾아가면 어떤 간판이 있는 데서 좌회전을 하고 네. 어떤 그 횡단보도 쪽에서 뭐 길을 건너거나 건너지 않거나 이런 걸 판단하면서 가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내비게이션 보면서 심지어는 저희가 운전도 하면서 또 걸어가면서도 내비게이션 보는데 보면서 저쪽도 확인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치매 어르신들은 그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길을 찾아가려고 적어온 메모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지 건너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동시적인 작업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어도 주의 집중해서 빨간불이다라고 보고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다음에 건너야지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물론 상황이 치매 상황이 더 많이 악화돼서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적 규범 자체를 잊으시는 경우도 있죠. 네. 빨간불이면 건너가서는 안 된다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잊으시는 정도의 치매 증상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메모와 마찬가지로 동시적인 작업을 하기 어려워서 예,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는 이제 이 치매라는 그 용어 자체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아, 네. 박사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 봤을 때도 네.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부정적인 네. 느낌이 강하긴 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도 이런 치매라 단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치매를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라는 용어 자체를 보면은 네. 한자잖아요. 근데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도 치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한자 문화잖아요, 일본도. 네. 근데 그 치매라는 용어가 주는 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네. 그리고 어리석다,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네. 상황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흐리멍텅해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상황들 잊어버리는 거, 뭐 이런 그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네. 거론이 되면서 이제 적당한 용어를 찾자라는 논의들이 계속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이걸 공모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용어가 이제 이 인지증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다가 이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안착돼서 지금 이 단어를 이제 공식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4년부터는 치매라는 용어 대신에 인지증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가 돼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게 됐으니까 20년이니까 이제 치매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치매라는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크게 공론화되거나 공식적으로 막 논의되거나 이런 정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우리는 치매라는 글자를 이제 한문으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 이런 나라들은 표현 자체를 한자로 하다 보니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훨씬 더 빨리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어쨌든 한자 문화가 좀 흔적이 남겨져 있고 다른 나라의 이런 경험들이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지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깊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모르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매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희가 노망 들었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네, 네. 차라리 저는 그런 노망이 들었네 뭐 이런 말은 굉장히 듣기가 싫고 입에서 떼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치매는 그냥 그 어떤 질환을 질환을 칭하는 용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쓱쓱 읽어와서 그런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일본에서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것이 또 익숙해지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또 이해하게 되고 하니까 아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러한 인식들이 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그것들에 대한 합의에 의거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어로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죠. 예. 아 이게 좀 그 박사님 답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네. 이게 조금 그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노망이 이 단어가 네. 좀 중립적이고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좀 들리고 치매가 더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아, 그 개인에 따라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좀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용어도 사실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써야 되고 이건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서로 당사자,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네. 일반인들 다 같이
합의가 될 때 사실 이런 것들도 결정이 일관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치매에 걸린 당사자나 당사자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이제 보호자분들 네. 관련 가족분들이 되겠죠? 좀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다 다를 것 같아요. 치매 당사자분, 가족분,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 영역에 계신 분, 네. 치매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들어야 하는 얘기가. 물론 바탕에 깔려있는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치매 당사자분들의 경우라면 그거는 치매 당사자만이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얘기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당사자의 목소리로 제가 들은 얘기를 옮기자면 네.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의 의미라는 게 네.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또는 어떤 상태에 놓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인간 자체로서 존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는 치매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네. 같이 모시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의 내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계속 보고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이분은 아무것도 안 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좀 우스갯소리로 빨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얘기는 결국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빨리 퇴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신 치매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정책의 방향도 저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큰 맥락에서는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외국의 얘기기는 한데요. 네. 어르신이 병원에 계속 누워만 계신 거예요. 그 따님이 와봤는데 이 따님이 보니까 자기가 올 때마다 자기 엄마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일상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곳에 가시면 좀 나아지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듣고 엄마를 퇴원시켜서 그곳을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한 10분 정도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가정의 형식을 갖춘 그런 환경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죠. 아침을 할 때 누구는 칼질을 하고 누구는 야채를 벗기고 채소를 벗기고 누구는 우유를 따르고 이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어르신이 갔을 때 이 어르신에게도 역할이 부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보게 되는데 이 어르신이 우유를 따라주세요라는 그 요청에 우유를 따르지 못하세요. 우유를 따른다는 건 우유가 뭔지 알아야 되고 컵이 뭔지 알아야 되고 따른다는 작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어르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유를 들어서 우유를 따를 컵을 받쳐놓은 쟁반에 우유를 따르신 거죠. 그래서 같이 있는 다른 치매 어르신들이 전부 다 아 이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당신들도 치매에 걸렸지만 그렇게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굉장히 중증도 이상의 치매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제 타박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위축되고 더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행사에 이분이 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일은 이제 기모노를 입히는 역할이었어요. 네. 여자분이셨는데 우리나라의 한복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한복 그냥 혼자 입을 수 있는데 기모노는 혼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힐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정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 행사일에 그 시설에 있는 모든 분들의 기모노를 이분이 다 입혀드려요.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해내느냐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근데 우유를 못 따르시는 분이지만 몸이 익히고 있는 당신의 기능들은 남들 앞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어르신이 놀랍게도 우유를 따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다 내가 일을 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생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능력들이 1%라도 남아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전하기만 하다면 무시하지 않고 실제 행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치매라서가 아니라 네. 그냥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다면 조금씩 내가 기억을 놓쳐가더라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같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는 이게 치매 증상이 보인다 하면은 네. 무조건 사회적으로 뭔가 격리를 시켜가지고 네. 뭐 집안에서만 있게 하고 이게 네.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과거에 이제 그랬죠. 예, 네. 그걸 이제 완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역할이나 네. 이런 것도 주도록 하고 기회를 주고 해서 네. 계속 참여시키도록 해야겠네요. 네, 이게. 네. 그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네요. 이게. 네, 실제로 네. 외국 유럽의 경우는 그 마을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고 식당에도 가고 카페에도 가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돈을 지불하고 계산하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냥 여기 이 마을 자체가 그냥 그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쉽지는 않죠. 네.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는 그곳에 모든 치매노인이 또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곳에 지낼 수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옵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옵션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많은 동영상들이 이제 좋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보고는 하는데요. 중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제 질병을 우리가 하나도 걸리지 않고 죽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질병에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늦게 걸릴 수 있을까? 또는 질병에 걸린 상태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안고 내 삶을 잘 지금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정보들을 또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도움이 많은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도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치매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두려움이 동반되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치매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나의 삶을 나답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까?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주변에 같이 의논도 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게 개인의 삶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나의 성기옥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